자, 조조 7번째 스탠드사 이어서 가야죠. 들어갑니다. 방제가 너무 안 바뀌어. 아, 저번 시간에 뭐 의도치 않게 카큐인가 약간 이게 호모게임 정도의 침밀도가 된 것 같은데 엔딩은 문제 없겠어요? 살려줘야죠, 쟤를. 제가 살면은 나중에 다른 엔딩 봐도 살지 않을까요? 아, 갑시다. 여기 어디임? 아니, 여기 어디야? 병원인가 보다? 아, 병원인가 보네. 아, 조용히 해야 돼서 느린 거구나. 아, 시프트 라디오였지. 전략. 일반적으로 싸운다. 아, 저런 게 있었구나. 뭐야? 대형 병실. 아, 역시. 너 벌써 나왔어? 너 수술 받아야 된다며? 뭐 이걸밖에 없냐? 팜은 와인 판다. 어, 와인 사야죠. 아, 비싸다. 사자. 와인 있으면 좋으니까. 둘 다 100씩 차니까 관리하기 좋죠. 뚜뚜뚜뚜뚜뚜뚜뚜 새로운 맵인 것 같죠, 저한테는? 뭐지, 저기냐? 뭐야? 아, 이벤트 있나봐. 아, 저 한번 찾아볼까요? 아, 궁금한데 막 궁금증이 막 그래. 7번째 스탠드사 공략. 어, 이 원장 루트, 잠수함 루트, 공통 루트, 어초, 나스완. 아, 원장 루트 있네. 나스완을 떠나기 전 카큐인과 우호도가 높다면 다음 기도한다 대신 카큐인을 간호한다는 선택이 뜨는데 카큐인 루트가 더 쉽다고? 카큐인 루트에 대한 게 안 나오는데? 카운 부부야 여기가 그럼? 아, 하크의 소유 루트 여기 있다. 병원 공통 루트 에드프. 보자. 뭐 적성이 안 돼 있는데? 어, 프렌틱 스탠드 유저인 스위트 엠버와 세인츠 스탠드 유저인 유타가 있다. 유타는 이제 안 되니까 엠버가 있다고 합니다. 뭐 하크의 루트 이게 다야? 아, 공로, 아, 병원이 없어. 작성이 안 돼 있어. 어, 카키노 히로토가 병원밖에 없네. 그럼 내가 알아서 해야겠다. 어차피 뭐 우거도도 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증표 하나를 버리고 가는 건데 뭐 다 봐야지. 할 때서 봐야죠. 주는 거 없냐? 가볼까? 아래층으로 가기 전에 저기 가봐야죠. 오늘이 월요일. 아, 월요일이라서 렉 있나봐. 추석인데. 해피 추석인데? 실화야? 안돼. 추석은 인간적으로 렉 없어야지. 그렇잖아요? 휴게실 저렇게 있는거 봐. 휴게실에 TV도 없어. 사인실. 뭐야, 몇 인실이야 이거? 몇 인실이야? 12인실이야? 여기서 잠겨있다고? 되게 나이스 보인다 얘. 아이템 안 주니 뭐? 너 형법이야? 아이템 아이템. 불쌍하네. 뭐야? 야, 괜찮은 거 맞지? 막 가다가 죽는 거 아니야? 다리 삐어서?
어쩌라고 아프면은 아픈 거지 뭐야. 불안하게 왜 이래. 알보츠 3개. 좋네. 상태상 회복이죠. 큰 부상을 입은 형제. 아, 걘가 보다. 뭐야. 쟤는 뭔데 저렇게 생겼냐? 그 스탠드사인가 본데? 그 형제. 아니, 그건 왜 있어? 냉장은 뭐야? 버스 사고로 죽은 사람? 아이템. 에이. 아, 느리니까 너무 좀 그렇다. 학교인 때문인가 봐. 귀찮은 녀석. 아, 쟤네네. 쟤네 형제인가 보다. 야, 1인실이야? 아, 열쇠는 스탠드로 열어야 되나 보다. 빠밤. 그렇지. 푸치딘. 좀 저렴한 거 나왔네요.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푸치딘. 역시 병원이야. 집요하게 다 챙겨가는 것 봐. 신비한 약. 쓸모 없는 거 아닌가 저거? 화장실에 뭐가 있겠어? 아무것도 없죠? 그만 좀 휘청해. 아, 왜 이렇게 휘청거려. 뭐하는데요? 끝에서부터 보죠. 화장실은 아무도 없을 것 같고. 진찰실 여기야? 아, 진찰 받으러 왔나 보다. 난 아이템 먹으러 왔는데. 그렇지, 타이넘 5개. 좋죠? 할 말 없어? 아, 됐다. 저 오버드라이브 저런 거 약이었군요. 음료수인 줄 알았지. 바카스인가? 바카스 그런 거? 아, 그 형제 3뜻? 야, 이거 나 파밍 못했는데요. 저기 돌려보내주세요. 야, 다음날 돼버렸잖아. 됐어, 화면 안 해. 어차피 별거 있겠어? 넌 역시 화면해야겠죠. 궁금하죠? 저는 궁금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가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마음이 들리기 때문에 가도록 하죠. 공략도 없으니까 저기는. 진작에 갈걸. 그걸 다 읽고 지금 빡고 하는데. 나나난. 근데 이거 빨리 켜서 좋아. 아, 나 먹은 다음이죠. 다 먹어야지 아이템. 아빠 참어. 아니, 너무 그치. 2,500원인데. 정문 접수처인가요? 접수처? 아, 오늘 왜 이러지? 아르르르르르르. 접수처. 아이템 없고요 저기. 아, 들어가는 봐야겠다. 설마 아픈 상태로 끌고 다니면은 10밀도 떨어지냐? 아니지? 방사선실. 밖에 애도 돌아다녀.
모임. 근데 섬세하게 잘 만들었다. 가자. 아, 앞마당이야? 뭐 줄 거 없냐, 아이템? 미리 와. 아, 야! 난 환자가 있다고. 아, 야, 야! 너의 패턴을 내가 이해하면은. 아, 뭐야, 별거 없죠? 별거 없죠? 식당이에요. 내놔. 아, 어떻게 먹어 나는? 나는 뭐 없어? 먹는 거? 갑시다. 다 봤습니다. 타이는 좀 먹었죠. 다섯 개. 많은 이득 봤네요. 오케이 오케이. 물 마셔야지. 혈압약 먹겠습니다. 아우. 약도 얼마 안 남았네. 아. 나 내년 초까지 이거 먹어야 되는데, 병원 가기 전까지.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 회진 왔습니다. 사라졌다. 미나토 씨, 조스타 씨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1층 사무실이야. 야, 불안한데 학교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오인고. 아. 야, 똑똑한데. 아이템 다 파밍했으니까 바로 가죠. 아, 야, 얘네도 활약을 했구나. 카케 혼자 있어도 잘 왔잖아. 체력, 체력, 체력. 아, 달지도 않아 별로. 120 달았어. 사무실 가자. 여기냐? 아, 열쇠 가져오 그랬지? 뭐가 사무실이야, 이씨. 아, 저쪽이지? 맘에 안 들어. 해도 상관없지만 마음에 안 들어. 아, 뭐야, 여기서부터야? 아, 잘못했어 내가. 아, 저장한 줄 알았지. 저장 안 했었나? 아, 뭐야. 사무실이 어딘지 먼저 보고 가자. 여기지? 여기구나? 아닌가? 여기겠지. 조치실. 아, 세이브 좀 개념 있게 하자. 죄송. 아, 유튜브로 오시는 분들은 넘겨보시길 바랍니다. 뒤져서 안 볼 것 같긴 한데.
내가 알면서 당해야 되냐? 로드 하면은 안 당하게 해줘. 학회는 이기지 않을까? 아무리 돈을 당했어도 쟤는 스탠드 산대. 반면 쟤는 뭐 변신하는 게 다잖아. 오잉거. 좋아, 좋아. 나는 카큐인 닿는 걸볼수 없어. 간다, 쭉 간다, 바로 간다. 다이렉트로 간다. 야, 뭐야, 이거 반칙이잖아. 벌써 닮으면 어떡해. 여기니? 아니네? 잠깐만, 어디야, 그럼? 사무실 어딘데? 화장실이잖아, 저거. 1층이지, 여기가. 사무실 없는데? 여기냐? 아니잖아, 여기는 방사선실이야. 뭐야? 폭발 소리? 가야겠네, 그럼. 아, 나 뭐냐? 잘 갔던 거였잖아. 뭔짓한 거야? 아, 나 죽겠다, 야. 뭐야? 아, 반대쪽이야? 아이씨. 근데 저렇게 돼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가. 학교 레벨 높아서 잘안 죽어. 아, 이거. 반칙이죠. 아, 비켜! 카쿄인 누구냐? 뭐야? 뭔데? 아니, 변장한 거 아니야? 걔가 제가 변신한 거 아니야? 카쿠현이? 아, 그래. 얘 성가시다, 예언이. 내가 카디건 주면 치료했을 텐데. 근데 어떻게 하냐, 그거를.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뭐야? 맞아? 아, 야, 똑똑한데. 그 형의 오인고는 에메랄드 스플래시 직격탄을 맞고 정의의 심판으로 재기불능되었습니다. 만세. 아, 그래. 나는 한게 없잖아, 그러면은? 아, 내가 있었으니까 저걸 했겠지.
아, 아누비스 신. 아. 됐다. 다시 한 명이 됐다. 엔딩을 향해 달려갑시다. 가자. 아니야, 아니야. 앞뒤랑 갈래, 그냥. 귀찮아. 쩔어주세요. 가면 되나? 뭐, 나, 뭐 어쩌라 그랬냐? 아, 배 앞에서? 자, 그럼 연장 루트로 왔죠, 지금. 에드프구나. 아, 이제 스위트 엠버가 나오고. 아, 우승자의 증표. 유타와 세인츠를 썼습니다. 세인츠가 안 되니까 이제 안 되고 카페에서 더비의 칩을 모조리 빼서 이기라고? 아, 웃기고 있네. 저 안에. 잠깐만요. 아, 그래. 잠깐만요. 그럼 이제는 카이로에 가서 하는 것밖에 없네. 나 여기까지만 먹어도 될것 같은데? 다음 거는 이제 확률이라서 별로 효과도 없을 것 같은데? 어디서 그 다음 적도 빨리 제거하러 가죠. 40까지 찍어볼까요, 한번? 들어와. 난할게 없어. 왜냐면은 우리 앞돌이 만렙이기 때문이지. 지옥의 화염. 왜 쟤한테만 쏘냐? 뭐 저런 기술이었어, 저거? 야, 왜안 죽어? 아, 뭐야? 약해. 뭐야? 다시 붙어봐. 싫어요? 스페셜. 뭐 이렇게 약해? 야! 카큐인보다 약하잖아? 뭐야? 레벨값 못하는데? 아, 실망이야. 아, 내가 느려, 너무. 야, 이게 안 죽는다고? 얼마 주냐? 1400. 주지도 않는데? 아, 여기선 노가다 할 건석지가 없다, 솔직히.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은 가져갈 거 없잖아, 여기도. 아, 저 쟤구나. 갑시다, 바로. 잡겠다. 얘도 만렙이니까. 앞돌 쓰레기네. 카큐인이 짱이야. 네가 엠버다. 아, 얘만 죽이면 되는 거 아니야? 중거리라고? 돌격해야지, 그럼. 지옥화염, 하지만 한계 돌파. 에이, 저게 뭡니까? 빨리 풀려! 쓰는 못 쓴다고? 야, 왜 이렇게 세냐, 얘? 어우, 야. 위태위태한데? 무효당했어, 쟤. 두 번에?
야 이거 아니지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레퀴엠. 아 무효는 안 풀리네? 더블 엘리어트는 스탠딩샷 아니었어? 이거 내가 때리는 거였어? 어썸. 이것도? 아 인식 안 돼? 아씨 이건 좀 아니지. 아 이거 좀 아니지. 아 귀찮게 만들어놨어. 혼란. 혼란 확률 되게 높은데? 그렇지. 혼란 거의 100%인가 봐. 앙크. 엠버는 아직, 아, 제정신. 레드 갈란드. 지옥화염. 상태상, 어. 시시하다. 극약 뭐냐? 극약이 뭐야? 저게 핵폭탄의 이제 상태상 버전이구나. 그건 아닌가? 어찌됐건 굉장히 강력한 기술이겠죠. 아, 이 정도 애들은 조사장치 충분하지. 그렇지. 많이나 먹어야 돼, 겸치? 에이, 이게 뭔. 저건 위험해. 아, 이렇게 되면 나 좀 곤란한데? 밥 좀 줘봐. 나 가자. 만렙인들이 이렇게 약하단 말이야? 데려갈까 너라도? 얘도 이제 침묵질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20레벨밖에 안 돼. 가자. 폴라레프 19였나? 에이 이거 아니지. 아 너무 야 어이가 없네. 때리고 빠졌어 쟤. 야 이거 아니지. 야, 뭐 얘네가 디오보다 센 거 같아. 덜 쳐서 두 번 때리는 거랑 이거 때리는 거랑 비슷하잖아. 중거리라고? 하나 때려. 그치. 한 번 더. 그렇지. 이제 렐리어트. 좋아, 정상. 저게 뭐냐, 돌격. 그렇지. 어, 웬일이야? 오버드라이브. 여긴 아니다. 어, 여기서 싸우는 거 아니다. 이건 좀 많이 아닌 것 같다. 밥이나 먹고 가야겠다. 세다, 너무 강해. 아니야, 이거 안 돼. 갑시다. 투탕카멘의 보물이 구워주셨죠. 쟤 왜 망보고 있냐? 세트신이랑 얘네는 없잖아. 우승자 징표. 스토리 보고 깨는 거죠. 아 이거 스토리 너무 오래 보는데 계속 생각났어. 이거 오히려 잘 됐어. 어, 오래 보는 만큼 금방 끝날 겁니다.
그래서 뭐 자력을 갖게 된 거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내가 17시간째거든요. 지겹네요. 쟤 그래도 다행이다. 만약 조셉이 도와주러 왔으면은 또 사고 터져가지고 죽었을 것 같은데 왠지. 아차. 화면비가 좀 이상한데? 끝이 잘려 있는데? 살짝 올려볼까? 이 정도 되겠지? 내가 늘리기를 한게 아니라 채우기를 했나 보다, 화면에. 200달러라는 방인데. 야, 한 방. 200달러면 얼마지? 20만 원 하나? 한그 정도 하겠지 뭐. 되게 비싼데네 그럼. 야, 인도 바가지 너무 심하다. 인도 가고 싶지가 않다. 꼴을 보니까 이 달러로 200달러면은 진짜 비싸잖아. 고급이라서 그런 거겠지. 저기 제가 간 데는. 철제가 달라붙는 거예요. 아, 눈치챘죠? 야, 노래가 안 나와서 조금 그렇네요. 갑시다. 응? 아차. 잠 자력이 생기고 있어. 차락차락. 이름이 초미니분 레이디야. 바스테스의 여신. 근데 버튼이죠? 버튼 눌러보고 싶다고. 나 압도는 솔직히 이상해. 말이 안 돼. 길에 버튼 있으면 눌러보고 싶은 거 솔직히 이해하거든요? 난 솔직히 인도 같은 데서 버튼 있어서 안 눌러볼 것 같아. 왠지 뭐 폭발할 것 같잖아요. 인도 길바닥에서 버튼 있으면은 바위 쪽에. 일단 근데 압도는 너무 말이 안 돼. 에스컬레이터 뒤에 버튼이 있는데, 아, 멈추는 버튼이랑 생각한 건가? 아, 그 진짜 알았을 거 아니야. 얘는 여기 현지인이잖아. 근데 어떻게 눌러볼 수가 있어? 잘못되면 어쩌려고. 잡아야 돼. 여기부터 귀찮은데. 바스테스랑 세트신이 이제 둘다 귀찮더라고요. 뭐 일단은 압도는 만렙이고. 조셉은 레벨 많이 업했으니까 자기 회복 기술도 있고 문제 없겠지 전부 다. 아, 문제는 이제 그 녀석이다. 폴라레프는 뭐 내가 싸우는 게 아니잖아. 조셉이 스토리상 풀리는 거잖아 그냥.
여기입니다. 아, 하자. 넘기자. 기본 베이스로 음악이 있어야 될것 같아. 너무 귀가 심심해. 콘센트라 그러잖아. 콘센트가 아니라 버튼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콘센트를 건드리는 사람이 어딨어, 위험하게. 자네야말로. 차석 달라붙었다. 능력이 걸린 게두 명이니까, 두 명끼리 자력이니까 엄청 달라붙긴 하겠다. 뭘 봐, 꼬맹이 놈들 댄스 연습하는 거야, 댄스. 빨리 가도록. 분기점 때문에 증표를 두 개나 못 먹었어. 저쪽으로 가, 이쪽 보지 마. 2회차 하면은 몬스터도 다 바뀌어 있으려나? 왠지 여기까지 만들었으니까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 정상적으로 끝냈을 때 3개만 주면은 필요한 건다 하거든요? 걱정된다. 일단 9개가 필요하니까. 지금 7개죠? 아, 이제 하나 먹었어야 됐나 봐. 카큐인을, 아니야, 그 카큐인을 포기할 수 없고. 아니야, 카큐인 무조건 했어야 됐구나. 엔딩 보려면은. 이러고도 엔딩 못 보면 최악이지. 웬디 못 보고 끝나고도 만약 안 준다 그러면 작살 나는 거지. 이 소리는 그렇지. 어떻게 나왔냐? 볼트가 너트가 들어있다. 야, 못 같은 거 들고 다녔으면은 끝났을 텐데. 그 정도 아닌가? 작전상 후퇴는 있어도 도망친 적은 없다. 좋아. 한 번에 가죠. 출혈이 문제인데. 문제 없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아이템도 있다? 조셉으로 먹는 아이템이 있네? 출혈은 회복되겠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가자. 앞둘 먼저 가겠습니다. 아니, 아니, 종류 왜. 쇼컷으로 가.
체구 소리 나오냐? 왜? 아, 야, 잠깐만. 출혈 상태는 안 되거든요. 그렇지. 길 아니지 않냐? 어디냐, 여기? 아, 됐구나. 너도 일로 가. 아이템이 어디서 나오지? 여기 아니다. 여기 뭐가 있냐? 잠깐만. 아닌 것 같아. 야, 잠깐만. 아닌 것 같아. 야, 너무 많이 부으셨어. 아, 이거 아니지. 이거 뭐냐, 저 NPC는. 3만 골드요? 죽여버려. 3만 골드 받으려고 그러네. 진짜 3만 골드 있는데? 미친놈이네. 아, 파문 진짜 저렇게 쓸모없어. 행복되는 꼴을 못 봤어. 도와줘! 아, 야, 너무 느려! 상자 있다. 뭐 있을까 궁금하다. 아, 저딴 거 줄 거면은 집 안 하지. 나 몰아넣진 않았는데? 상관없나? 나 그냥 갔는데? 상관없나? 야! 그래, 뭐라 넣어야 돼? 다이아몬드 씨는 포기해. 어디서 뭐 하냐, 그거? 너무 위험한데, 근데 이거? 아래에도 아이템 엄청 많아! 아, 저거 먹고 싶은데. 아, 근데 별거 없을 것 같다. 솔직히 다이아몬드 씨 고놈 고만고만 하겠지, 뭐. 아, 궁금한데 이렇게 가니까 또. 이렇게 하자. 일단은 회복하고 저장을 하고 종료를 하고 먹으러 가자. 아, 세이브 진작이나 할걸. 아, 미리 먹고 왔어야 되는구나. 처음 세이브 때. 아, 그렇네. 그래도 뭔지 궁금하니까 먹으러 갑니다. 아, 이러면은 보러 가. 보러 가고 말 거야, 나는. 아, 여기서 안 되잖아. 아, 세이브를 내가 잘못했다. 아니, 밑에 있을 거야. 있긴 한데. 비켜, 다 비켜. 다이아몬드. 신치세계 비약이 뭐야? 어, 야, 이거 갖고 가야 돼. 이건 갖고 가야 돼. 아, 이것 때문에 다시 해야 된다. 이러면 안 되지. 야, 벌써 늦어지면 안 돼. 아, 이거 좀 오바입니다. 그렇지, 정면으로 봐야 되는구나. 좋아. 아직 빨라요. 꺼져. 이쪽 길 없냐? 이쪽은 없어. 아, 없는데. 바로 해서 얘 먼저. 저렇게 좋은 게 있었단 말이야? 야, 왜 못 해오냐? 야, 뭐야? 쇼컷으로 갔는데 더 걸렸어.
그래서 안쪽에 뭐 있던 안 먹겠습니다. 신채생만 먹을게요. 거의 못 가겠는데, 이 정도면? 그렇지. 이게 정상이지, 정면으로 가는 게. 에이, 이건 좀.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그렇지. 빨리 가자. 아이씨, 뭐 시작하자마자. 아, 야, 이런 게 어딨어? 또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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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마토. 야, 트럭 그건 아니지. 또마로. 빨리 가, 빨리 가. 저건 먹어야 된다. 인정? 다이아몬드 1500원어치인데 먹어야 저건. 아, 저 도망가는 거 봐라. 이거 뭐냐? 야, 이런 게 돼? 못 움직이게 됐네. 호호호호. 트럭 밑에 깔렸다. 자력을 멈춰줘. 부탁이야. 좋아. 많이 잡은 것 같은데, 이걸로? 구형신도? 봐봐요. 그림 그리는데 둘 잡았죠. 개부신 잡았죠. 얘 잡았죠. 얘 바스테스. 그리고 그 아누비스 잡았죠. 다섯 명 잡았네, 그럼. 또 누구 있었나? 기억 안 남. 기억 안 남. 세트신 잡고. 다비지. 모르겠다. 제가 마주친 걸지도 모르겠어.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 세트지 능력은 좋은 것 같은데 너무 쓰는 놈이 약해. 저 정도면 거의 한방급 아닙니까? 레드 갈란드. 자, 꼬맹이가 됐어.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제키. 아휴. 이름을 물어보고 가지. 근데 좀 의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릴라랑도 싸우고 애기랑도 싸웠는데? 아, 뭐 좀 뭐 다 의심하고 다니. 나 같으면 의심병 걸려고 좀 다 의심하고 다니겠다. 진짜 당한 게 있는데 여태까지. 총알도 챙겨네. 힘까지 약해졌어. 세트신에 도끼 그림자가 비쳐왔다. 팔이 부러졌어. 야, 이거 너무 길어. 이거 진짜 너무 길어. 스토리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아, 아이고. 아, 진작에 쫓아갔으면은 해결했을 텐데. 저장합시다. 세트신 다음이 답이었나? 잠깐만, 혹시 뭐 놓친 거 있나 확인하고 갈게요. 뭐였지? 룩스루, 카이로. 없어? 여기서부터 없다. 없어? 굳이 이제 스토리고, 여기서부터는 무조건 이제 끝까지 거의. 다비를 이제 그 전투로 코인을 해서 이기면 된다는데, 말도 안 되지, 그거는. 사기치는 놈을 어떻게 이겨? 그거 했다가 시간 날아갈 거 생각하면 그냥 엔딩 보고 만다. What? 쟤는 표정이 적의 기본 형태야? 도끼에 맞고 날라갔다. 화면이 안 나오네, 얼굴 화면이. 머리카락 저렇게 하고 다녀서 그래. 옛날에 피라냐 영화에서 머리카락이 보트 그 프로펠러에 껴가지고 막 버티다가 얼굴까지 벗겨진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무서워서 머리 기르는 게 얼마나 무서워. 역시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놀아야 돼. 최고야. 사람 많은데 가니까 다치는 거 아니야. 따다다다다드드든딴딴딴. 그니까 저번에 카디건즈 때는 조타로 레벨이 31이었지. 아, 좀 적네요? 어, 이번에는 초반에 노가다를 너무 해서 강제로 다시는 조타로랑 파티 안 한다 그랬는데, 이거 돈 좀 많이 모아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일단은 이번 주회차 목록에 들어가면은 파물을 사야 되거든요. 원거리가 없으니까 파물을 사야 되는데 이게 문제다. 파물 사야 되는 게 너무 문제다. 살 돈으로 능력치를 사면 좋은데. 어떻게든 구해야 돼. 저 폴라레프랑은 합체기술 있으니까 왠지 폴라레프랑 하면 디오도 잡을 것 같은데. 아, 거기잖아. 다 주워. 됐나? 어, 사나이의 여행에 역해를 넣습니까? 역해는 엔으로 충분합니다. 사나이 로드에 마저 포기점을 넣으면 안 돼요. 아, 구독 알람이구나. 너무 반칙이야, 이거는. 근데 이거는 보기도 불편한 이벤트인데, 보기도 불편한 이벤트인데, 이거를 다 모아서 해야 된다니. 좋아. 하도 안 훌륭해. 근데 이거 20% 잘랐으면 조회수 나왔을 것 같기도 하다. 조조라는 이름값이 있어서. 위를 보고 있구나. 빈틈이다. 건드렸어. 권총 하나 들고 다니지. 권총 같은 거 하나 들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저렇게 위험한데? 아, 있지, 인벤토리에. 어리라고 야포지 말라고.
이상하네. 다 돌아왔죠 원래대로. 나도 때릴래. 난 이펙트가 없어. 질풍과 파괴신 세트신 스탠드 RS38세 독신 원하면 제품 날아가서 재기불능 리타이어. 조타로가 센 거겠죠. 미나토가 조타로 보고 세다 그랬잖아요. 그럼 센거 맞겠죠, 뭐. 외국인 어린애를 못 봤냐? 근데 어째 다른 게임 할 때는 뭔가 이 게임 할 때는 님 텐션이 막 업되는 것 같네요. 댓글 양도 많아지고. 처음 온 곳이고 이제 출발해야 돼. 이런 게 좋죠. 나도 이런 거 좋아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애니메이션 기반 게임 보면은 약간 이제 공통으로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아, 이런 거 좋아하는데. 드래곤볼로 이렇게 가고 싶은데 노가리 까면서 드래곤볼은 반응이 안 좋아서 문제야. 또 디지몬은 내가 애니메이션을 안 봐서 모르고. 아, 드래곤볼 유입 있어야 되는데. 운명의 노예 아지트. 경박한 남자. 경박한 남자가 됐네, 제가. 그쵸? 역시 대중적인 게임이 좋나봐요. 약간 남들 안할 법한 똥게임을 팔라 그러는데, 역시 모르는 게임은 보기도 그렇고, 아는 게임 보는 게 편할 것 같기도 하네요. 내가 좀 유튜브나 인터넷 방송 좀 많이 보는 편이었으면은 그랬으면 좀 알았을 텐데 잘안 보니까 역시 게임 보는 것보다 하는 게 좋더라고요, 취향이. 본래의 운명. 목덜미를 물어뜯었다. 이거 흡혈귀로 만들어도 스탠드 쓸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디오도 석가면으로 되는데 바닐라아이스 흡혈귀 만들어서 쓰게 하잖아요. 스탠드 쓰게 한다기보다는 쓸수 있잖아요. 걔가 다될것 같은데. 스탠드 사도 그냥 좀비로 만들어서 쓰면은 다 쓸 거 아니야. 하긴 뭐 그래서 말을 안 들었겠지. 흡혈귀가 은근히 좋다. 진짜 뭐 약간 능력적으로 무적에 가까운 스탠들 있잖아요. 특정 상황에서 여행에 맞던 놈들이라던가 그런 애들도 거의 다 카운터 칠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뇌 속에 들어가 때리는 것도 다 회복돼 버릴 거고. 행드맨도 솔직히 칼로 찌르는 거잖아요. 칼인지 뭘로 찌르는 건데 찌르는 거였잖아요. 그런 것도 흡혈귀면 어지간해서 회복되잖아요. 애초에 파문 말고도 죽일 수가 있나? 머리 잘라버린다던가 말뚝 같은 거 막아야 되나? 내기를 하자. 아, 저번 회차랑 다른 선택지로 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가 이제 답이 거니까 걸리겠죠. 무조건 아닌 쪽으로. 영혼은 어떨까? 영혼. 큰 고기. 고양이 저렇게 훈련시키는 것도 힘들었겠다.
다니엘 제이 다비. 이 녀석을 이제 게임으로 이겨서 코인을 전부 뺏으면은 우승자 징벌 준다는데, 아, 말도 안 되죠. 한없이 제로에 가깝다고 써있더라고요, 확률이. 그냥 스토리대로 가겠습니다. 다회차를 하면 필드에서 디오가 나온다 그러는데, 아마 안 나오겠죠, 1회차라서? 3회차까지는 막 넘기면서 진행해야겠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얼마나 필드로 안 나갔는지 제가 이거 바스테드 여신 그 전때 먹은 신체 비약을 아직도 못 먹였어요. 아 이거 너무 귀찮아 보는 거. 이거 조셉 보는 게 너무 귀찮아. 다들 보는 것 봐, 주점 인간들. 근데 제 파문으로 뭘 달릴 수 있지 않나요? 책상에 손대고 파문 써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빛나서 들킬라나? 그렇지가 않다고. 조스타. 빨리. 아, 근데 내가 안 싸워도 되잖아, 초콜릿이랑. 조조한테 하라 그래. 그럼 되잖아. 그럼 엄청 빨리 끝날 거 아니야. 조조 어차피 이길 거 아니야. 조타로가 오시리스의 신. 니 할아버지는 니가 구해라, 조타로. 어쩔 수 없다. 귀찮다. 저거 칩 게임으로 싸워서 이기는 건 진짜 너무 개오바야. 가능하긴 한 거야? 어떻게 본 거야? 본 인간인데 정체가 뭐야? 그렇구만, 이제 원작 스토리구만, 전에 못 본. 사기꾼이야. 자, 그래, 이렇게 좋은 능력을 가진 놈 해야지. 나는 이제 쩔이네. 할거 없네. 뭐야. 이미 다음 저녁까지 싸우고 있을 무렵이구나.
테러리스트, 운명의 노예라고 하는 녀석들이 방해하러 들 거야. 천국으로 가는 길에 문서를 찾아야 돼. 카드게임 끝났냐, 설마? 이벤트가 뭔가 이상한데? 원래 전에도 이랬나? 게임하기 전에 나왔나? 낫네 진짜? 개빠름. 이히히히 푸헷. 그렇지. 그래, 정면으로 붙어서 다섯 명인데 사기치긴 했어도 센 놈이네. 탐문을 하자. 탐문합시다. 호텔로 들어갈 걸 그랬나? 호텔로 돌아가는 거는 안 보겠습니다. 뭐 돌아가도 똑같겠죠, 뭐. 바로 5인고네. 보인고구나, 보인고. 아, 이름 좀 봐. 보인고, 5인고. 옛날에 오잉고라는 과자 있지 않았나요? 오징어 과자, 문어 과자 있지 않았나요? 오잉? 아닌가? 개인적으로 오징어 과자, 오징어 문어 계열의 과자는 맛있는 걸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과자는 역시 옥수수? 막 감자, 양파 이런 거 맛있는데 뭔가 안 내킨다. 생선계통은 모르겠는데 이런 저택은 그 더러운 그리운 낯짝들. 맞아요. 흐흐흐, 제기랄. 그런 소리를 믿다니. 18시간째야. 빨리. 빨리 진행하자, 빨리. 이 게임만 18시간이야. 3일에 걸쳐서. 만약에 운명이 그렇게 두지를 않아요. 은근 좋은데? 스탠드 능력은 진짜 버릴 게 없다. 솔직히 오잉고도 완전 변신해 새로운 삶을 살수 있잖아? 좋지, 근데 능력도. 플랫폼 어딨어? 보자마자 바로 배버리지 뭐한 거냐? 대화를 해.
압둘의 목소리야. 콧구멍에 손가락 찔러 넣었다. 어쩔 거야? 더 빨랐어. 아, 콧구멍을 찔러가지고 얘가 방심했나봐. 솔직히 저 거리에서 호러스랑 붙으면은 실버체제 훨씬 빠르겠지. 걔는 빠른 놈인데. 아, 그렇네. 걔도 황당할 거 아니야? 손가락으로 때리니까. 이 날리 피는 것보다 멀리 저격총으로 쏴버리는 게 훨씬 효과적이었겠다. 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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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로. 나는 쩔이야, 말도 없어. 에? 리언드블 실패했다. 개판이요. 세이브 안 되니까 바로 클리어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가 있는지 뭐 뒤져보고 그런 거안 할게요. 저장. 창을 지켜봐. 아, 진짜 길어, 대화. 나도 피한 게 됐어? 역시 레드 갈란드야. 카디건조도 피했었나? 나는 뒤에 있었으니까 살았겠지? 정오의 호러스의 총알이 조선의 머리를 꿰뚫다. 이마 한 폭발 명중이다. 아, 기대되는 게, 더월드를 가졌을 때, 뭐가 바뀔까? 대화 같은 게 바뀔까? 끝내주는 걸. 딱 정오. 100%다. 믿고 있어. 믿고 있지만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서두르게 된다고. 가자! 2분이나 남았다고. 죽어서는 호로스. 야, 1대1로 싸우자고? 아이, 나한테 안될 텐데. 짜식 저거. 정신 못 차리네. 우선 갈란드로 디버프를 걸어주고요. 혼란, 좋아요. 돌격. 저렇게 바로 풀면 안 되지. 그렇지, 한번 더. 나
아, 더 빠르네. 몰라, 안 좋아. 시야 사라짐, 좋아. 좋은 거 두 개 걸렸다. 위치 알아냈어? 바로? 아, 이거 아니지. 혼란한 놈을 못 들이면 어떡해. 레이저 쪽이 훨씬 세다, 솔직히 말해서. 아, 파괴력 떨어졌다고? 아, 이거 아니지. 아씨, 금방 깨. 레드 갈란드. 아, 회복해야 되게, 회복해야 되게. 무조건 죽어. 타이네 놈. 갈란드. 잠들고요. 돌격. 아, 그만 일어나. 미친 게임아. 화나고 혼란의 시야에 사라짐까지. 좋아. 아, 이거 큰일 났는데? 안 좋아. 아, 야! 아, 이거 원거리가 약한 게 너무 크다. 야, 이거 카디건 줄 잡은 앤데, 힐러로 잡은 앤데. 아. 경험치. 다시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어서 정오를 알립니다. 되는 거야. 만화책을 뚫고 그려진 페이지를 만화가식 간통하고 명중시켰다. 그렇게 좋아. 조타로 같은 거 잊어버리자. 아이고. 됐. 30일 전에 가겠는데 이러다. 여행도 끝이다. 탐문을 계속하자. 됐다. 크레이지 DX 언제 있었냐, 미나토코? 신체 비약 얼마나 올라가 볼까? 일식 오르네 전부. 됐다. 체력도 올라가네. 일식 올라가네 체력도. 좋아. 많이 센데? 레벨 높아서 그런지 엄청 세네요. 아, 다음은 그 녀석이었죠? 패숍. 여기 아니야? 카이로 저택? 여기 디오 있는 거 아닙니까?
다시 보자. 시내에서 디오를 쓰러뜨린다는데 카이로 시내 디오. 시내에서 나오는 거안 되겠지? 한번 찾아볼까 더? 카이로 시내에서 나와? 카이로 시내에 디오가 있다고? 디오가 어떻게 있어? 없는데? 뒤져보자 좀. 있다고? 카이로 시내에? 난안 보이는데? 뭐 이런 게 기어 나왔어. 분노 러쉬 슈퍼 오라오라 어디서 말이야? 300원 300 300경험치 어디야? 시내에 있대요. 시내 시내에 있으면 100% 준대. 100% 1회차에 나온대요. 골 때리네. 싸워보자. 근접 좋아. 아, 이건 아니지. 이거 아니지. 이건 아니지. 야. 너무 세잖아. 잠범한테 저렇게 당하면 내가 어떻게 디오를 잡냐? 큰일 났는데 어떡하냐? 시내에 있다는 거 이렇게 길바닥에 있다는 거 아니야? 카이로 이벤트 또 있어? 잠깐만요. 카이로 MBC 이벤트 있나? 카이로는 없다. 카이로 없다. 여기는 없다. 시내에 있다는 거 아니야, 길바닥에. 아, 나 조합 너무 안 좋아. 학교인 데려와. 학교인 합류하긴 했나? 합류했어, 이게? 아, 여기서 이제 합류하지? 아, 그럼 학교인 엔딩이 안 되는데, 나? 아, 그럼 그냥 들어가 싸워야 되나 보다. 아, 여기서 쓰러뜨리고 들어가 또 싸우겠지. 쓰러뜨리고 엔딩이 나오진 않겠지, 그치? 그렇네. 뭐야 이건? 프리즈라고? 에이, 데미지 저거. 아, 이거 진짜 개오바잖아. 당해? 그만 당해. 아, 자세 무너지는 것 봐.
그래. 그렇지. 야, 너무 안 준다, 경험치. 29레벨. 좋다로 쓸모없어. 근거리 애들이 다 쓸모가 없어. 레드 갈란드도 그렇고 스타프레스도 그렇고 쓰레기야. 척지. 그렇지. 척지. 에이 이건 아니지. 에이 이건 아니지. 다이아몬드 C 두 개. 저택주의가 시내에서 나온다 그랬잖아. 근데 솔직히 찾아봤거든 전에도. 또 없어 내 생각엔. 아 시내에서 쓰러뜨린다는 게 혹시 그건가? 이벤트 본 다음에 시내라는 건가? 아 그런 건가? 아 이 길바닥에 나오는 게 아니라 어 그런 건가? 잠깐만요. 아 그런 건가 보다. 좋아요. 그러면은 조타로 무조건 올려야 되네. 어 나랑 조타로 무조건 올려야 되네. 신에서 이길라면은 필드전 떠서 이길라면 아 조심해야겠다 그러면. 어 솔직히 아 나 왜 제기 불렀니? 솔직히 근접이라서 이길 것 같은데 난? 조금만 더 올려두면은 너무 많다 인간적으로 이거는. 그렇지. 분노러쉬 슈퍼 오라오라. 그렇지. 그렇지. 900 다이아몬드 C. 아 일단 30까지 찍어야겠지? 더 찍어야 될 것 같은데? 근접 좋아요. 분노러쉬 슈퍼오라. 갬직 비슷하면 안 되지. 야 훨씬 세야지. 이거는 이제 여관을 건들면은 진행이 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스토리 진행이 맞는 거네. 야 맞다 여기 아이템 살 수 있지. 무기 내놔. 누가 무기냐? 총파 한 놈 있었던 것 같은데? 아 나 장난하나. 안 되는데 이러면? 그렇지. 그나마 낫다. 그렇지. 좋아. 아, 더럽게 빡세네. 후생은 없다.
할래 그냥. 아 너냐? 너니? 여길 리가 없지, 그치? 야, 그 어딨어? 프랑스 요리상가, 그 이탈리아 요리상가 그 어딨어? 이게 없나 본데 지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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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먹어. 그렇지. 레벨업해. 40레벨 찍고 나도 내가 찍을 때까지 계속 찍어. 몰라. 야, 되게 세다. 제발. 그치. 근데 500짜리네, 얘는. 그쵸? 야, 너무 아프다, 근데. 야. 통과도 걸리지 마. 아, 미치겠네. 아, 나 저거 별로 없는데, 토마토 샐러드. 뭐, 이제 엔딩까지 쓸 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그래도. 찝찝하잖아? 아, 좋아요. 아, 이거 아니지, 기습은. 분노. 슈퍼오라. 튼튼한 것 봐. 그렇지. 쟤는 뭐 이제 돌격이랑 척지. 쟤는 뭘 떨어져도 쎄. 사기야. 천에 전력. 나다. 내 차례야. 나 업해야 돼. 40레벨을 뭐 주겠지. 중간거리에 성공당하면 무조건 질것 같고. 중간거리긴 한데 성공은 아니니까. 약한 놈이다 비교적. 그렇지. 쟤는 뭐 이제 분노러쉬 전력오라오라 러쉬 슈퍼오라오라. 쌍딜러인데 이기겠지. 아, 위험하다. 아, 진짜. 한번 얘까지 죽이고 먹는다. 아, 위험한데? 밥 먹으러 가자. 먹고 보자. 다 덤벼, 다 덤벼.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아, 무조건 기습이야. 조사 장치. 한 번 더. 빡센데? 별로 데미지가 안 세다. 그렇지. 와인. 그래. 그렇지. 410.
이길 수 있을까? 될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레디어트, 전력 오로라 러쉬. 와, 아름답다, 아름다워. 얼마 안 남았다. 열심히 올리자. 넌 먹고야 말 것이다. 전력 오라오라 그냥 쳐버려. 쫄리면 뒤지는 거야. 그렇지. 불극이야. 가성비다. 척지. 그렇지. 너다. 도망가자. 못돼 먹은 녀석. 중거리 기습이라니. 내가 기습하는 건 없냐? 뭐 기습만 당해. 또 당해서 중거리 기습이야 또. 전력 오라오라. 전력만큼 나오는 거 없는 것 같다. 그렇지. 불격이랑 무성 척지. 그렇지. 전력 좋다, 야. 엘리어트 말고 다음 기술 나와줘야 돼. 20발 잡으면 되나? 잡아. 근접 둘, 기습. 분노와 전력. 아, 미나토가 제기야? 아, 근접인데. 기습 너무 아파. 미친 데미지야. 중거리. 어우, 야. 세상에. 그렇지. 오버드라이브. 좋다로 레벨 31. 33까지 찍을 것 같은데? 그 정도면은 나쁘지 않지. 희생인. 아, 그냥 다 때려. 중거리인데 뭐 어때? 나는 랠리어트 쓰고 너는 조사장치. 그렇지. 화문 와인. 좋은 거 나왔어요. 700원짜리. 들어갔다 나와야겠는데? 쟤네 안 돼서? 식당 앞에 싸우는 게 노다지네. 중거리 기습 없고 싸워봐야겠다. 렐리오트랑 전력. 꿀벌 그렇게 안 쎄. 전력. 지금이다가 없네. 합체 기술 쓸 만큼 친해지지 않나 보다. 폴라레프가 너무 친해지는 놈인가 봐. 딱히 한 것도 없는데. 열심히 올리자. 별로 없냐, 이렇게?
그렇지. 아, 미나토 보니. 하나 잡는데 이렇게 길을 다 빼야 돼? 수준. 400원, 오버드라이브. 뭐 아이템 주니까, 여기까지 죽이자. 좋아. 랠리어트, 아, 그냥 때려. 아, 뭐야, 안 죽. 어디서 안 죽어? 700원에 300원. 좋아. 깔끔하다.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40레벨의 기술 있을 거야. 양심 있으면. 허쥐. 마나가 많냐, 또, 이번엔 나. 레벨 때문인가? 저사람보다 꿀렸던 것 같은데. 무궁한 템빨의 힘으로? 들어와. 중거리 기습 안 나가면 돼. 그치. 그렇지. 때려봐. 그렇지. 볼 던져. 때려. 그렇지. 아. 어우, 야, 좋은데? 느낌 좋은데? 이길 것 같은데? 더월드. 또 복통이야? 먹어. 평생도 많고, 많이 펌, 마미, 마, 마미? 많이 펌핑도 됐고, 4만원 엔딩 나온다, 이제. 척지. 척지. 아, 나보다 빠르면 어떡해. 아, 뭐야. 돌격. 척지. 그렇지. 아, 좋다. 아, 이제, 10마리만 잡으면 돼. 12마리, 그래, 12마리. 들어와. 성공이냐? 아, 기습이야, 씨. 일단 기습을 못하니? 너는 기습을 못하는 아이야. 세이브 했냐, 나? 열심히 해보자. 그치. 이렇게 떠야지. 데미지가 아름다워. 정말 아름다워. 그렇지, 너무 아름다워. 이거 좀 아니다. 계산이 없었는데, 나 이거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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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워. 너도. 노다지네. 아, 아니군요. 도망갑시다. 디오가 얼마 센지 몰라서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더월드를 얼마나 많이 쓰느냐, 그게 문제인 것 같은데, 디오의 난이도는. 그걸 모르겠어요. 돌격. 오라러쉬. 그렇지. 돌격, 척지. 그렇지.
다이아몬드 실. 김치 국물 얘기가 왜 이렇게 크게 들리는 거야? 일단은 매겨. 40레벨을 찍어야 되거든요, 일단. 제발. 아, 비열한 놈. 아, 진짜 미쳤어. 미친놈이야. 다행이야, 이가 맞았어. 둘다 잡아. 전력. 마나를 아끼기가 너무 애매하다, 얘네가. 들어가는 폭이. 한번더 싸운다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해야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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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원, 600. 어, 잡으면 딱 깔끔해. 아, 미쳤어. 운빨 게임 진짜 너무 힘들어. 경험치 먹기가 비밀 상점 있냐? 설마 아무도 못 찾은 비밀 상점 내가 찾는 것이냐? 그런 거 같은데? 공략이 없는 비밀 상점? 사라져. 그치? 없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네. 진짜 아니냐? 이 건물은 정체가 뭐냐 그럼? 왜 있는 거야, 그럼 이거는? 어, 좋아. 잘 잡혔어. 단일 기술이 너무 많아. 아, 속도가 낮아서 그런가 보다, 컨셉상. 얘 속도가 빠르니까 여러 명 때리는 거고. 나는 느린 찌끄레기라서. 그래. 이해한다. 데미지가 아주 절룬하죠. 그렇지. 돌격, 적질. 그렇지. 안전하게 하나씩 잡자. 괜히 일찍 잡을 필요 없으니까. 그렇지. 안전해, 안전해. 그렇지. 야, 33 찍는 게, 나40 찍는 것보다 빠르네. 3000 남았, 3000. 좋다로 35 찍어야 되나? 저처럼 이벤트상 못 보면은 못쓸거 아니야, 어차피. 더월드는. 그렇지. 그렇지. 야, 좋다. 얼마 안 남았다. 네 번이면 올라간, 네 번. 얘 잡아? 아니야. 쟤는 아닌 것 같아. 희생인? 내가 기습, 내가 기습. 아, 300짜리네. 그렇지. 지금 200짜리가 까불어. 이동한 다음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실수로 이리 와버렸다.
뭐 어때? 기습 아니면은 돌격, 주성 척질. 쟤 이건 아니지. 그렇지. 그건 좀 아니지. 돌격, 방어. 그렇지. 안 죽어? 방어 느린 것 봐. 소름. 아, 얘는 위험한데? 400원, 1000원. 둘 잡으면 딱인데, 안될거 아니야? 잘 생각해보자. 분노랑 슈퍼라 쓰면은, 한 방에 죽이면은, 안 돼. 한 방에 원턴킬 당할 것 같은데? 날라가. 잡긴 했어. 잡긴 했어. 불만 없어. 이제 돌아가서 먹으면 된다. 밥 줘, 밥 줘. 위로 가도 되긴 하는데, 일로 가죠, 그냥. 단골집이니까. 단골 맛집 어디 갔냐? 에, 제발 여기서 안 죽지, 그치? 여기. 맛집 어디 갔어? 저두건 때문에 헷갈렸네. 하나 더, 하나 더, 500 남았다, 하나 더. 40레벨 내놔. 들어와. 그렇지. 그렇지. 돌격과 척지. 그렇지. 아, 왔다. 40레벨. 어, 스킬 안 배우냐? 잠깐 타임. 안 배운다고라? 아, 45네. 45, 50이네. 양아치네. 아. 회복이나 하자. 바로 시작 안할거 아니야? 회복템도 충분히 있으니까. 저기네요. 아, 뭐 이렇게 만들어서 길을. 어허? 어허? 아, 길이 아니야. 이거 강 아니었어? 북장 도로였어? 아. 나 레벨 40이요. 뭐하냐? 그렇지. 폴라레프 앉으면 안 돼.
뛰어난 삽선 테크닉뿐이야. 걸인들 조합이 있어서. 라는 말이 있지. 아, 빨리 가자. 가자, 저택 있는 장소, 가자. 댕댕이 이벤트까지 다 가야 되잖아. 먹을 거 없나, 집에? 또 갑자기 또 에너지가 딸리네. 근데 이제 카이로고 엔딩이죠, 이제 슬슬. 저 녀석 죽이면은 이제 구형신도 다 끝나나? 마지막 구형신인가, 제가? 바닐라 아이스가 있잖아. 바닐라 아이스는 구형신이 아닌가? 아닌 구형신인가? 아, 그거 주니어인가 뭔가도 있잖아. 아, 모르겠다. 의지 정보원. 이 새는 집 지키는 새. 자, 손좀 씻고 오겠습니다. 아, 좋아요. 펫숲 쟤 되게 할아버지처럼 생겼다. 저렇게 있으니까. 야, 전당포 할아버지 같은데? 얼굴이? 아, 이거, 오늘 조조 끝나면은, 바로 누워서 자야겠다. 씻고 자야지. 씻고 뭐 먹고, 아, 그럼 너무 개돼지인데. 아, 저녁에는 드래곤볼 하겠습니다. 드래곤볼 3일 동안 얘기하고 3일 동안 안 했는데, 하겠습니다. 근데 스카이림도 해야 될것 같은데. 바보는 죽는 법. 그렇지. 여기는 내가 싸운다. 이기 신묵질은 2회차에서 해야겠다. 네, 내가 약해서 이기라는 짐을 데리고 이길 순 없으니까. 짐에서 얼음이. 잘가. <하, 웃음> 아버지 빨리 쫓아와.
이게 길바닥에 저렇게 싸우고 있는데 조조의 걔네들은 구경도 안 한단 말이야? 위에서 도망 다녔으면 합류해서 싸웠을 텐데. 왜 저거 공격한 거야? 그냥 도망가면 됐잖아. 아니면은 바로 때리고 그냥 바로바로 공격해가지고 없애버리던가. 어느 틈에 출구를. 나도 저런 애완동물 하나 있으면 되게 편하겠다. 나도 고혈압 환자 여름에 고역이거든요. 얼음 하나 소환하면 되잖아. 아, 맞아. 내가 가는 거지. 미친 게임이. 아. 아이템. 레퀴엠 GE. 아. 꺼져. 뭐? 오, 야, 좋은 거 나왔네? 엑스페리언스 자물쇠. 들어와, 들어와. 다이아몬드. 얼어붙었다. 우갸갸갸. 탈출 한번 해볼까 그랬나? 아, 익스피리언스 자물쇠 얻었으니까 만족합니다. 뭐또 있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거예요. 뭐 어차피 회차 진행하다 보면 다 먹게 되니까. 최대 체력이 999일 거 아니야? 그럼 뭐 어차피 올라가다 보면 다 올라가겠지 뭐. 펜숍이 저편에서 씩 웃고 있었다. 새가 물에 들어오다니 말도 안 돼. 야, 고양이가 물 속에 들어간 거, 아, 개지에. 아, 생긴 거 보자. 까먹네요. 제 개헴도 말도 안 되지. 평범하게 싸웠으면 이기지 않았을까? 그냥 개가? 새보다 셀것 같은데? 뭔가 머리도 더 좋고, 능력도 약간 우세하지 않을까? 모르겠는데? 발톱도 날카롭고. 얼리는 것도 뭐 고드름이 떨어져야 언다며? 고드름은 이게 모래로 이렇게 부딪혀가면서 비켜 좀싹 열리면서 피해지지 않을까요? 그냥 제가 걔 이기가 더셀것 같은데? 싸웠으면 이겼을 것 같은데? 처음부터 멍청한 척하고 기습을 하던가. 뭐 그땐 싸울 생각이 없었으니까. 개고생이야. 빠밤 빠바바밤 빠밤 빠바바밤. 그런 저 펫숍은 무슨 신이지? 구형신에서? 파랑색이라나? 얼음이니까? 아, 드디어 봤다, 이벤트. 아, 길었어. 자물쇠 얻은 건 개꿀이야? 우연히 지나가던 중이었는데, 네가 강물에 흘러왔어. 쟤한테 당했구나.
아, 누룽지에 설탕 뿌려서 먹고 싶다. 설탕 누룽지. 아, 중화 요리 그 누룽지탕 먹고 싶다. 아, 왜 누룽지 쪽으로 땡기는 거야? 아, 집에 누룽지 튀김이 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안에 새우 들어간 거? 정신 모르겠는데? 그거 먹으면 되겠구나. 안 상했겠지? 냉장고에 그냥 넣어놨는데? 며칠 동안? 돌려서 먹어야 된다는지. 빰빰빰빰 바바바밤. 좋아, 가자. 이... 여기서 이제 돌아가면 된대요. 그럼 저확률로 나온대, 이벤트를 보면은. 근데 뭐안 나오면 또안 보겠습니다. 이벤트가 너무 길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세이브 기회 없이 그냥 바로 해버리면 이벤트가 아예 길던던가. 그러면은 낮은 확률로 나온대요. 들어가서 준비한다. 됐다. 학교인도 한번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나? 학교인. 학교인 선글라스면 됐어. 아, 교인, 교인, 가교인. 비서 애니메이션 어떻게 보는 건데? 잠깐만요. 돌아오면 그냥 나온다고? 그러면 이미 기회 지나간 거 아니야? 한번 해보자고요. 아이템이나 좀 볼까? 지금 표 7개야. 그 자동차 게임에서 이기고, 그 조조 잡으면 100%라 그랬거든요, 필드에서. 그렇게 잡으면 될것 같다. 호흡이 척척 맞는다. 그래, 이게 있어야 돼. 지금이야. 결계 데스매치. 그렇지. 1419. 가차 없다리. 전혀 싸울 생각 없었는데. 야, 너는 뭐냐? 뭐야? 모임? 모임? 이게 뭐예요? 아, 개 뜬금없네? 벌 받을 시간이야. 잠깐만. 지금이야! 결계 데스매치! 죽어라. 죽었지? 그치? 삼촌? 쟤 모임? 쟤 모임? 아, 쟤 뭔데요? 아, 개 뜬금없네? 됐어. 밥이나 먹고 가자고요. 돈 받았으니까 뭐. 차로 가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밥 먹고 가도 되겠죠? 세이브 좀 많이 해주자. 비서 이벤트 내 생각에 안 나온 것 같고, 다시 보진 않겠습니다. 오래 걸릴 것 같기도 하고요. 가자. 문이 열렸다. 조심해. 조심하라니까. 드럭 처먹지도 않네. 좋아요. 학교인 이벤트 나오겠지? 친밀도 높으니까. 학교인 전용 이벤트 선택지도 나왔고, 그것도 했으니까. 카케인 엔딩이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아, 근데 카케인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게임 하면서 카케인 편막 들어주다가 카케인 엔딩 나와서 카케인 살리면 기분 되게 좋겠다.
난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데. 아, 배고프다. 아침에 녹두전이랑 미역국 먹었거든요. 역시 나를 배부르게 할수 있는 건좀짠 요리야. 혈압이고 나발이고 짠 요리가 맛있어. 아톰신이라 그랬나? 좋아. 나도 때리자. 제 왼손, 나 오른손 이렇게 둘이서 때리면 되잖아. 양쪽으로 쳐먹고 죽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할 거야? 앞뒤로 피할 거야? 아톰신이 스타프레티나의 왼팔을 잡았다. 끌어당겨. 그래. 생긴 거 뭔가 되게 좀 웃긴다. 도트가 마우스 안 나오는 건 혐의입니다. 압둘 들리나? 압둘! 조스타의 목소리가 떨어지면서 말하고 있어. 10분 지나도 응답이 없으면 불을 질러. 저장합시다. 여기다가. 이 리얼리티. 내가 싸우면 되잖아, 먼저. 솔직히 이기지. 이길 수 있어? 20초도 끝났는데? 제트 누르고 가는 거 아니야? 깃발 말 걸어야 되나? 깃발 말 걸어도 이길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야, 조타로 비열한 거 봐라. 왜, 이렇게 누구, 폴라레프는 봐줬으면서. 좀 화났나 본데, 지가 때린 거안 맞았다고? 코인보단 인형이 화려하긴 하네. 그런데 빨리빨리 내가 붙어야 되지? 아, 너무 오래 걸린다, 내 대화. 손목을 잡고 있다. 좋아. 팔꿈치 아래를 날려버릴 정도 힘은 있는 것 같다. 스탠드 능력 같은 건가? 마음 읽는 거?
그렇네. 좋아. 내가 상대하겠다. 자신 있다. 그렇지. 네. 자신 있어. 한 방에 작살내 주겠어. 세이브나 시켜줘. 어차피 4명인데 얘네가 이기면 구해줄 거 아니야? 엄청 센거 아니야? AI랑 비교해서? 어우, 진짜 엄청 센거 아니야? 그럼 저장합시다. 아, 좋아요. 저장이 아주 좋네요. 맞다, 나 이기기만 하면 된다 그랬지? 상급 코스인가? 제일 코스. 상급 코스네. 야, 빨라. 절대 이기지. 20초 안으로만 안 들어가면 돼, 제가. 안 돼, 이거 안 되냐? 안 되면 안 된다고 나왔어야지, 씨. 잠깐만,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좀 아니지. 야, 뭐야, 이거 아니지. 아, 안 되는군요. 쟤 빠른데? 큰일 났는데, 근데 쟤? 쟤 그냥 못 이길 것 같은데? 아니, 원래 깃발맨이 버프 걸어주거든요? 대화가 안 돼요, 근데. 버프 없이 이기라고? 버프 없이 못 가는데, 그냥 아예? 아예 이동이 안 되는데, 버프 없이는? 너무 쎄. 자, 생각해보자. 아, 야, 이거, 아, 야, 이거 말도 안 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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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내 대시 속도랑 똑같으면은 안 되지. 그럼 난 무조건 대시 먹고 가야지, 그러면. 아, 저걸 어떻게 이겨? 아니, 제 기본 속도가 내 대시 속도면은 나는 그다 피하면서 가라는 거 아니야? 벌레까지. 벌레가 랜덤으로 나오는데, 이것도 설마 그거냐? 아, 설마 이것도 개 운빨 그거냐? 벌레가 랜덤인데 이건 안 되지, 아예. 벌레는 불꽃이 광산 터널 가면 100% 맞는데 그거는 초당 한 발씩 맞는데 그거는 절대 안 되지. 아, 이거 안 돼. 안 돼, 이거. 아, 대화 좀 보자. 아, 잠깐만. 말이 안 되잖아. 답이 이거 이길 수 있는 거야? 답이 이기는 거 공략이 없네. 잠깐만요. 답이.
이거 안 되잖아. 이거는 말도 안 되잖아. 아니, 이거. 잠깐만. 야, 이거, 잠깐, 이거 아니지. 잠깐만요. 잠깐만, 이거 아니지. 안 되잖아, 그냥 불가능하잖아. 이거 공략법도 없어, 공략에서. 아니, 이거 뭐야? 내 풀스피드랑 같으면은 말 그대로 장애물 하나 안 밟고 가라는 건데, 전기가 뜨는데 장애물 어떻게 안 밟어? 말이 안 되지. 아니, 이게 내가 그 버프를 받을 수 있는 건가? 받을 수 있는 거면 내가 먹을 수 있거든요? 못 받았잖아, 나. 아, 잘 생각해보자. 말이 안 되는데, 저거? 잠깐만요. 일본의 승자의 증거를 잡힌 팔이 있다면 이긴다? 이게 뭔 소리야? 아이템이 있어야 이기는 거야? 아, 아이템이 있어야 이기는 거야? 잠깐 한 번만 더 해보자. 딱한 번만. 아, 이번에 들어가서 안 되면은, 만약에 버프를 못 먹으면은 제가 20초가 될 텐데요, 답이가. 그럼 못 이기지. 20초라고? 20초면 어떻게 계속 하다 보면 이길 것 같긴 한데, 솔직히. 아, 잠깐, 아니야, 이거. 진짜 20초라고? 아, 근데 20초 경쟁이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쟁이면은. 그냥 가는 건 내가 모르니까 그게 문제지. 그러니까, 아이템이 있어야 이긴대요. 우승자의 잡힌 팔이 있으면 이긴다는데. 그럼 다회차인가 봐, 그럼. 안 돼, 안 돼, 이거. 못 이겨. 안 돼, 이거. 그리고, 이거, 너치 할때 꺾기도 안 돼. 20초를 이거를 못 하지. 이미 20초인데, 쟤는. 그치. 안 돼, 이거. 아이템이 있어야 된대. 아이템이 있어야 된대. 시간대 보니까 20초보다 빠른 것 같은데, 약간? 목소리가 들린다. 여기서 얻는 거야? 그럼 이번에 잘안 되는 거네? 뭐야?
아, 뭐야, 그럼 못 얻잖아. 우승자의 잡힌 팔을 있어야 된다는데, 자꾸 어디서 얻어, 그런 걸. 설명이 없어. 아. 오라오라입니까? 이렇게 싸운다고? 야, 우리 파티 됐다 센데? 근데 안 맞을 거 아니야, 일단은. 때려봐. 무난하게 쓰면서 뭐 맞네 다 맞네? 뭐야 왜 맞죠? 교탈로만 맞죠? 교탈로만 맞죠? 그랬을 거야. 아, 너무 귀찮네. 도발 같은 거나 하고 말이야. 돌멩이 던져. 이 아저씨 돌멩이도 안 던져. 대체 왜 있는 거야 나랑 쟤는? 뭐야? 아, 이럴 거면 내가 있는 의미가 없잖아. 아, 뭔데? 아니, 뭐, 이렇게 만들었어, 게임을. 야, 진짜 안 들어가. 각기 넣는 건가, 혹시? 아, 그런 건가? 어, 그렇네. 아, 몰랐지. 무너뜨림. 지금 쎄서 중간부터 때렸어도 쎌것 같은데? 디오프도 너무 많고. 뒤지는 것이요. 뒤지는 것이요. 그렇지. 2천에 3천원. 팬텀 블러드. 뭐야? 진동 보통 일이 아니야. 야, 팔은 해서 안 먹어. 캐니지 다비 동생. 바닐라 아이스 내놈들이잖아. 아, 이제 죽은 다음이네요, 바로. 바닐라 아이스 쪽은 안 보고요. 흡혈귀도 이제 평범한 흡혈귀 취급이야. 1부에서는 진짜 흡혈귀만 나오면 온 경찰들도 다 떨었는데,
스탠드의 시대가 오니까 흡혈귀 따위야. 디오의 부하가 아니야. 정의 아군이다. 그런 거다. 저게 다야 능력이? 아니, 겉보다 흡혈귀인데 저런 능력이 있어? 얼치기. 야, 스타플레이스나 정도 되면은 이제 흡혈귀는 그냥 아, 뒤에 어딨어? 바람구멍을 냈다. 과연 야 궁금하다. 학교에 살릴 수 있을까? 또 한 사람은 디오. 무다. 오케이. 갑시다. 진짜 엔딩이다. 아, 행복하다. 너무 길었어. 4일째야, 4일째. 20시간이야, 이제. 이미 20시간 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어. 나를 구하느라고. 얼치기. 저장합시다. 13번에 이 간이로구만. 이 진짜 엔딩이다. 진짜로 카크인 구하고 길에서 디오 죽이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카크인 구했는지 안 구했는지 일단 어떻게 하냐 이거 알려주겠지? 원한도 없고 그냥 따라왔을 뿐. 당연히 카큐이 따라가야겠지, 이번 것도. 야, 이거 노래랑 같이 들리니까 쩔긴 한다. 이거 도트인데도. 3D 게임으로 이거 나왔으면 진짜 멋있었겠다. 얼치기가 들어가 있는 거 나오면은. 소름이었겠는데? 알고 있었던 내용을? 못 봤어.
뭔가 위험해. 폴로네프. 제일 가까이 있었는데 제일 늦게 나가는 것 봐. 엔진 소리만 들어도 불도저라는 거알수 있다. 따따따따따 세이브. 위로 갑니다. 그러고 보니까 학교에는 퇴원하자마자 지금 난 도망은 못 쳐. 압둘과 이기는 날 위해 죽었어. 언제부터 조셉을 존경했냐? 자기보다 약한 놈을. 아, 근데 폴라레프보다는 세겠구나. 아. 협공이 된다. 이번에도 조셉 쪽으로 가야겠죠? 조셉과 같이 하겠습니다. 구할 수 있나? 아, 상원의원 엔딩 봤으니까 안 볼게요. 이쪽 루트로 오니까 지금 처음 나온 거 아니야? 뒤에 얼굴 앞좌석으로 가. 무사할 리 없지. 좋아, 저런 거 보면 무슨 시간 되돌리는 것 같아. 저 짓을 자기가 수동으로 했다는 거 아니야? 쟤 그럼 경호는 되게 운 좋은 거다. 디오랑 만나서 시비 붙었는데 팔만 부러지고 끝난 거 아니야? 개꿀이네. 바로 스토리 가겠습니다. 세이브 하고요. 세이브가 없는데? 아, 저쪽 세이브가 맞았나? 어, 차 이동할 때 세이브 하지 않았었나? 이렇게 세이브 긴걸 내가 했었단 말이야? 뭐야? 아, 상원의원 엔딩 봐서 없구나? 아, 세이브도 없앤 거구나, 그래서? 아, 엔딩 봐서 없네. 원래 이제, 거절한다를 하면 상원의원 엔딩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저번 카디건즈 회차의 전거 보시면 됩니다. 완결화 전화. 엔딩으로 나와요. 마지막 좀 보시면 나와요. 본 것도 안 나온다. 신기하다. 에메랄드 스플래시. 반칙이야, 저거. 거리가 좀 저런 능력이랑 야, 시간 멈추는 능력이랑 근접전 뜨는 건 진짜 극혐이다. 레드 갈란제 같이 느려 터진 놈으로 방어력도 좀 별로잖아. 힘만 믿고 나 싸운 놈인데 쟤는 심지어 힘더 세지잖아. 하이 하면은 많이 험이긴 하다.
표현 설명 중이네, 저 새끼. 아, 이제 고민, 진짜, 이제 문제다. 하크빈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 달렸다. 없군. 선글라스 벗음. 하이에로펀트 그린 법황의 결계. 바다라 디오. 아, 여기서 이제 엔딩 갈리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막을 수 있냐? 막은 거야? 아, 나못 막았잖아. 스타트를 끊었어야 될거 아니야? 아. 잠깐만요. 아, 좀더 봐봐. 야! 아, 잠깐만! 어우, 씨. 진짜야? 아, 잠깐만, 카쿠이는. 잠깐만요. 아, 잠깐만. 아, 미치겠네. 카쿄인 루트 북부의 스탠들 겹쳐서. 야, 이거 못 본 거잖아, 나 그러면. 아니, 뭐야, 진짜 못본 거야? 그렇게 침묵질을 했는데? 진짜야? 아, 잠수함 루트를 가야 돼? 데스와 아나스 믿어주면 많이 올라가. 이거 했잖아. 같이 있어주면 올라가. 뭐 했잖아. 야, 근데 안된 거야? 와, 이거 난이도 높아서 안 됐나 보다. 와, 이거 망했네요. 아, 잠깐만. 원래 싸워야 된대요. 내가 막아주고. 이 정도로 침묵질 했으면은 인간적으로 이씨. 한 놈씩 살릴라 그랬는데 한 놈도 못 살리게 생겼잖아. 화장실 좀 가겠습니다. 자. 아.
내가 혹시 회차상 1회차라서 그런가? 아, 그런 건가? 녀석은 시간을 멈출 수 있는 거야. 알려야 해. 아, 살리기 힘드네. 알려야 돼. 이대로 가면 모두가. 아, 침묵 제일 잘돼 있었는데. 진짜 죽어? 단판 승부를 그랬으니까 못 이길 거 아니야. 진짜 못볼줄 상상도 못 했다, 나. 나 많이 포기하고 온 거거든요, 우승 재증표 필요 포함해서? 미치겠네. 받아라, 파문! 아, 실망이다. 인생이 보통이었으면 봤는데. 운명이야. 확좀 많이 매겼어야 됐어. 설마 실패할 줄이야. 강제 다 회차네. 이기면 돼 이제 싸워서. 뭐 선택지가 없지. 올릴 방법이 없으니까 큰일났네요. 증표 먹어야죠 이제. 이제 더월드랑 디오가 나오는데 디오는 잡으면 무조건 100%라 그러고 더월드 20%로 나온다 그래요. 두개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클리어할 때세개막 먹고 아씨 미치겠다. 그리고 나 정비할 때 능력치도 안 올렸네. 고양이 앞에 쥐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대사 패기 넘치는 거 봐라. 지금은 5초는 멈출 수 있다. 엔딩 후 나발이고 여기서 죽여버릴 줄 알아. 뒤져서라도. 감히 학교인을 죽여? 뒤졌어, 너. 이겨도 진행되는 엔딩에선 우승 재질표를 주나 볼까? 이건 이겨도 엔딩까지 갈거 아니야? 레드 갈란드, 그치? 죽어서 너는. 일단 더월드부터 죽인다. 본체가 흡혈귀잖아. 더월드 그냥 죽이죠. 레드 갈란드 때리고 더월드 잘 때려야 된다. 슈퍼 오라오라. 야, 데미지 개쩔어. 아, 이걸 피한다고? 말도 안 되죠. 아, 상태에서 안 걸렸어. 아, 야, 잠깐만. 그건 아니야. 가다 될걸 돼. 갈란 때리고. 잘 먹이면 이긴다. 다이아몬드 씨. 힘을 모으고 있다고? 아, 그냥 분노로 씨. 통하지도 않네, 씨.
와인. 그렇지. 와인 좋아. 그렇지. 같이 때리자고. 한 톤만. 데미지 왜 이렇게 세지? 살았다. 일단 살았어. 야, 너무 아픈데? 그거 먹자. 한 번에 다 회복하는 거. 야, 페트블로 저런 거였어? 그냥 타이로를 먹어. 그거 먹어. 와인. 제발. 그렇죠. 더. 이건 아니지. 이거 아니지, 이건. 팬텀 블러드. 제발, 진짜. 잘 생각하자. 극약을 일단 매길 건데, 타이는 놈 매기고, 극약을 얘로 매겨. 더럽게 빠르네, 이제. 안 통한다. 그냥 아예 안 통한다. 스탠드한테는. 분노러쉬, 더월드. 슈퍼오라, 더월드. 너무 센데지? 스타플렉스가 더 빠를 거 아니야? 타이레놈 20개 있구나. 그럼 문제 없겠지 뭐. 다행이야. 멈춘 다음이야. 많이 못 멈춘다. 분노러시 걸고. 씨. 나 아이템은 진짜 많기 때문에 회복템은. 야, 이건 아니지. 근데 별로 안 아파. 미나토. 이길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더울도 쓰고, 와인 매겨. 제발, 진짜. 야! 그거 아니지. 살리는 거. 큰일 났는데, 이거. 자외선은 쓸 수도 없고, 저거. 살리는 거 없잖아, 나. 와, 이거 좀 아니지, 이거는. 심장으로 살려야 된다고? 데미지 좀 봐. 잠깐, 이거 처음부터 하면 다 봐야 돼? 개헬이네? 버프 올라가는 게 너무 큰데? 내가 레벨링을 너무 안 했나 봐. 레퀴엠이 있으면 이길 것 같은데. 겉보다 디오가 중거리인 게 너무 크다. 디오를 아웃을 시키고 더월드 죽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너무 상상이 안 좋아. 디오가 중거리인 줄 몰랐어. 여기서부터라고? 이렇게 되면 그냥 다른 거 보죠. 반대쪽 거 보죠. 아니, 먹지 말고 다 회차하던가. 어차피 엔딩인데. 어차피 카큐 못 살리잖아. 그럼 나는 폴라레프 보러 갈게요. 죽으면 끝나는 게 너무 크다. 폴라레프 쫓아간다. 데미지가 더월드 상태에서 500까지 막히기 때문에 재수 없어. 후까 11. 좋아요.
센데? 이거 1일차에서 볼만한 게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노가다를 더 했었어야 될것 같다. 1일차에서 볼라면은. 한계 돌파랑 레퀴엠이 있거든요, 지금 기술이. 그걸 못 배워. 45, 50대 배우는 건데, 30레벨 이후로 스킬을 못 배웠기 때문에 너무 약하다. 중거리에서도 대항할 만한 기술도 없고. 4회차에서 더월드를 쓸수 있기 때문에 이길 것 같은데. 카큐이는. 아, 자, 그럼 안 되지. 폴라레프로 해도 디오 길에서 죽이면 될거 아니야? 아, 폴라레프 약해서 안 되는데? 아, 야, 이 이거 아니지. 큰일 났다. 어떡하냐 이거? 여기서 내가 껴야 되는데. 그래서 못 끼잖아. 그럼 폴라레프 때 껴야 된다는 거 아니야, 무조건. 난 데려갈 줄 알았지, 나를. 혼자 갈줄 몰랐지. 아, 난 근데 원래 전제가 카큐엔을 이길 걸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나와버리면 좀 곤란하네. 이 2회차가 맞나 보다, 내 생각에 카큐엔 엔딩은. 왜냐면은 이 미나토가 카큐엔한테 스탠드를 넣어서 보호해줬다 그랬거든요. 지금 상황을 모르는데, 제가 더월드가 시간 멈추는 걸 모르는데 그렇게 할수 있는 게 이상하잖아요. 이미 2회차부터 볼수 있는 게 맞나 보다. 난 솔직히 틀리지 않았던 것 같아. 3대1로 싸우면 안 돼? 아, 이번에는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벤트 길잖아요. 그냥 엔딩 볼게요. 지단이기던. 질것 같은데. 너무 세. 너무 길어, 이벤트 안 돼. 그 이번 너무 약해. 이기려면은 만렙 찍고 약좀 먹어야 돼. 약좀 먹어야 돼. 약발로 밀어야 돼. 같은 타입의 스탠드. 움찔움찔. 그리고 전략도 방어적으로 해야 된다. 이기려면은. 왜냐면은 더월드 상태에서 들어오는 폭딜을 난수인 거 플러스에다가 이제 랜덤이거든. 얘네가 안 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해서 생각을 하면은 일단 500딜 들어오니까 방어적으로 해야 된다. 최소한 그 지속력도 필요하고. 자석을 붙였었구만. 근데 더월드가 있으면은 일단 지금도 엔딩에서 만약 하드 엔딩 보고 3개를 준다는 게 확정이면은 되거든요. 근데 굳이 시간 삭제로 안 캔슬해도 새로운 그거 보고 싶긴 하거든요. 님들 그렇지 않나요? 더월드를 가진 조타로가 어떻게 진행할지. 나도 이제 더월드를 갖고 있으면 회차를 알거 아니야, 스토리를.
그럼 함정도 안 걸릴 거고. 아예 그럼 회차 진행을 하면은 미래를 안 하보다 얘가. 10으로. 폴라리프 엔딩은 못 보죠, 일단은? 왜, 카큐인이랑 친목질이 더 높으니까? 폴라리프 엔딩, 폴라리프랑 높아야 보는 거 아닙니까? 이 상태로 그냥 진행하면 봐지나? 큰일 났구만. 카큐인은 죽었으니까 친목도가 사라져? 못 이겨. 2대1로도 못 이긴데 1대1로 절대 못 이기지. 심지어 내가 조타로보다 센데. 아 근데 조타로 진짜 세긴 세다. 데미 들어오는 거 계산해보면은 능력치 내가 더 높을 텐데 분명히 진짜 훨씬 강한 것 같아. 딜도 비슷하고 내가 힘이 훨씬 높은데 공격이 이상하지 않나요 좀? 체력만 높아 이게 다야. 멈춰진 시간 속에서는 나 한 명 디오뿐이다. 가자. 여기서 이제 합류. 저 폴라레프 레벨 19거든요, 19. 아, 물론 바닐라 아이스를 해치우고 왔으니까 레벨업이 됐을 것 같긴 한데. 아. 만렙 아니면 힘들지. 못 이기지. 만렙이어도 못 이길 것 같은데, 솔직히. 데미지가 200씩 박히니까. 어, 좋아. 받아라. 성공 찬스 이게 다냐? 폴라레프 250이야. 갈란드를 디오한테 막아보자. 아, 그리고 뭐 레이더치 때려. 마나도 있으니까. 어 그치 통하네. 아 집 때문에 안 하겠어. 때리고 형벌을 디오한테 막아. 아 이러면 안 되지. 그치 이러면 되지. 아 이거 안 걸렸네 디오. 맹수 레벨업 한거 맞냐? 아 이거 아니지. 아 안돼 이거 폴라레프 체력 안돼서 안돼. 저거 100 데미지면 사실 평타보다 약하니까 안돼. 아, 안된다 이거. 안돼 안돼 안돼. 지금 폴라레프 스펙으로는 도움이 안된다. 나 누워있는 그림 좀 봐요. 개찐따야.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 나에게 오겠지. 아. 근데 나한테 오면은 못 이긴다. 전투 되게 잘 짜놨어. 디오가 독보적으로 강하면서 그렇게 강한데도 이제 머리를 써서 대응을 하는 스토리 잘 맞는 것 같아. 아 그래요? 난이도 때문인가 보다. 난이도를 너무 높게 해서 우호도 떨어져서 그런가 봐. 예, 이렇게 이제 강한 상대랑 싸우면서 약간 머리 쓰면서 이제 비벼지는 거. 이게 이제 또 왕도 아닙니까? 드래곤볼도 그러잖아요. 처음에 프리저도 그렇고 베지터 때도 그렇고. 베지터 때는 너무 괴한 건 펌핑으로 잡았나?
아, 그래도 프리저는 약간 머리 쓰면 싸우잖아요. 기못 느끼는 거 알면서. 이제 약간 이제 후반 가면서 완전 개싸움 되는데. 조조는 뭐 이제 스탠드가 이제 활용도가 높으니까 그런 점이 재밌지 않나. 근데 루트는 공략을 보면서 했기 때문에 맞을 거예요. 호감도 문제일 거예요, 아마. 호감도 10이 너무 크다. 이벤트 한번 보면 3 올라가는데, 10이면 이벤트 4번만큼을 사라지게 하는 건데. 이게 너무 크네. 마이너스 12. 이거 노멀 엔딩 볼 수밖에 없었네. 다음 거에서 보죠. 더 월드 가진 상태로 하면서, 다이다이 뜨면서, 전투력도 높고, 카켄으로 한번 잡지 않을까 싶네요. 레벨도 높고. 다행히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 우승자 징표가 있으니까. 7개 선인데, 하드 엔딩을 봐서, 7개 있는데 지금, 하드 엔딩을 봐서 다 3개를 준다. 그럼 10개이기 때문에 다 돼요. 필요한 건 일단. 그리고 내가 못본것중 하나가 이제 우호도로 저장이 가능하다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하는 거지, 그게? 우호도로 저장된다는데? 지금 계산대로면 10개인데, 10개를 얻을 수가 있는데, 우호도 저장이 되면은, 어떻게 될것 같은데? 천천히 계산해서 하면 되니까. 만 원이다. 엔딩은 빠르게 갑니다. 아, 빠르게 빠르게 대화 넘기면서 갈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어울리지 않나요? 조조에는? 조조는 좀 빠르잖아요, 템포가. 지금 엔딩 읽는 건 카디건즈 때 봤으니까. 카쿄인 죽어서 이러는 거 아닙니다. 걔왜 죽였어, 그러게. 아, 애초에 카쿄인 루트가 열리지 말던가, 열렸길래 난 확정인 줄 알았지, 나는. 루트 열어줬길래 확정인 줄 알았지. 그냥 가장 친하면 열리는 건가? 절대 열번 냉정하면 일어서 안 돼. 나 그걸 너에게 전했다. 이렇게 됐어야 했던 거야. 영감의 영혼. 만약에 하드 엔딩으로 안 준다, 버전 차이 같은 걸로. 그러면은 저는 그거 이렇게 하겠습니다. 삭제까지만 들고 가서 모으면서 카쿄인 엔딩 한번 보고 돌아와서 더월드로 보겠습니다. 두번 깨야 되네. 세번 깨야 되네. 더월드까지 얻으면은 일단 보긴 할 거예요. 스킵은 거의 안할 거예요. 궁금하니까 더월드를 가진 조조가 어떻게 할지. 스킵 뭐 해봤어야 알지. 자, 가장 진짜 수중 라운드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나갈 거야. 5초 경과 6초, 7초. 아직도 파워가 느껴진다. 여기 더월드 한 턴에 5초였으니까 생각해 보니까 5초 기준이면은 디엔드류랑 비슷하네. 가장 오래 안한 게임이 저 발더스 게이트입니다. 9초다. 두 턴이네 그럼 거의.
덜도 너무 사기야. 턴제 게임에서 한턴 주는 건데. 이거 마법사 퀘스트 아니야? 이런 것도 좋지만 나는 딜센게 좋기도 하다. 불사신 불로불사 스탠드 파워 시간 멈춘 스탠드에다가 파워 갖고 있지. 불로불사 흡혈귀 진짜 무적이네. 거의 태양을 못 피해서 문제지. 11초 경과다. 11초까지 멈출 수 있는 거구나. 아, 되게 세네. 야, 11초면은 11초를 멈추면은 맨손으로도 이기겠는데? 맨손은 아니지. 아, 스탠드 없이도 이기겠는데 맨몸으로? 맨몸은 아니지. 무기 하나 들면은 11초인데. 넌 역시 인간이야. 디오를 필드에서 세번 싸우잖아요. 예. 세번다 이기면 증표 3개 주나? 근데 솔직히 이길 만한 기회가 처음 한 번밖에 없다. 그것도 조셉 루트로. 조조가 세니까. 그렇지. 완전 패배, 사망. 잃은 것이 너무 많지만 진짜 죽었어, 학교인. 근데 첫 번째 엔딩부터 학교인 루트를 보면은 학교를 어떻게 지켜주는 거야? 이해가 안 되네. 카쿄인 옷 속에다가 내 스탠드를 집어넣어서 막아준다는데, 덜들을 모르잖아? 어떻게 봐? 만든 사람이 게임을 잘못 만들었어. 프랑스 갈 거야? 엔딩 친군가 보네요? 그렇게 친목질했는데. 잘 있어. 굳으세요, 영감. 오래 살라고. 잠깐, 타임. 잠깐만요. 됐습니다. 채팅창이 사라져서 소생시켰어요. 자동이니까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잠깐 여기 빠져봐. 됐어.
아이고. 진정한 클리어가 되면 이제 나오는 거 아니야? 빨리 빨리 태워! 그렇게는 안 됩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님들? 저기요. 잠깐만요, 님들.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아씨, 뭐야, 이거? 아, 잠깐만,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아니, 잠깐만, 엔딩이 없잖아, 그냥 아예. 아, 너무 힘들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엔딩이 아예 없어. 이제 엔딩 봤을 때는 증표가 없어서 못 봤지. 증표가 있으니까 이제 엔딩이 안 나오는 거야? 야,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뭐냐? 스킬 생겼어. 뭐가 생긴 거냐? 잡아봐. 기호 한 명뿐이야. 야, 이거 아니지.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엔딩이 그냥 아예 없어. 야, 회복 뭐저 따위로 하냐, 회복을. 야, 완전 회복 없냐? 완전 회복 없어? 이거 엔딩이 이러면 안 되지. 아니, 엔딩이 안 됐어. 아, 내가 원래 저거 대사 칠때 나와야 되거든요. 내가 등장해서 엔딩을 봐야 되는데 엔딩이 그냥 없어. 엔딩이 그냥 없어.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아니, 이게 뭐냐? 내가 엔딩을 처음에 봤을 때 회차를 안 해서 그런가? 그러면은 난 우승자 증표가 없어 못한 건데. 아, 말도 안 되잖아.
나갔어, 나. 꺼지면서 튕긴 거 아닐까요? 나간 게 아니라 튕긴 걸 거야. 설마. 그렇겠지? 아. 아. 아, 너무 지친다. 진짜 튕긴 거겠지? 근데 튕겼으면 게임이 꺼져야 되잖아. 아, 근데 말이 안 되잖아. 아니, 뭐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냐? 어이가 없네. 나 핵폭탄 안 썼으면은 봤을 텐데. 우승자 증표 세보니까 그렇네. 핵폭탄 안 썼으면 봤을 거 아니야. 어때, 운명이야. 이번에 해보고 만약에 안 되면은 유튜브에 이 영상은 있는데 그 디스크로 보는 영상 없더라고요. 스토리 보는 거. 약간 이제 보고 싶어. 박효인, 압둘, 아이기, 압둘은 개만도 못한 취급이네. 이게 친밀도 순인가? 이 새끼 왜 이렇게 짖냐? 조국입니다. 빨리 가세요, 조국으로 그럼. 여행은 즐거웠어. 그래. 잘 있어. 굳으세요, 영감. 내 놈은 건강해. 어디서 짓는 거야? 아이고. 됐다. 그래. 나와라, 이제 제발. 나와라. 친목질 너무 안 해서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설마? 나 앵간한 거다 봤는데? 너는
아씨 말도 안 돼, 야. 아, 총알 부호도가 30포인트보다 낮아서? 아, 그래서 그런 거야? 아, 그래서 엔딩이 안 나온다고? 야, 그럼 하드면은 그냥 못 보는 거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그래서 2회차부터 하드를 하라 그런 거구나? 아, 그런 거구나. 개 같은 게임아. 내 무호들 어떻게 하는데? 잠깐만. 아, 나 이렇게 열심히 모았는데? 잠깐만, 우승자의 증표로 복구 되나? 우승자의 증표로 무엇도 올릴 수 있나? 야, 이거 상상도 못했다, 진짜. 무호도가 상승한다, 있다. 아, 잠깐만. 15번. 아, 진짜. 손이 떨린다, 손이 떨려, 이씨. 우승자의 증표 써서 그럼 우호도 올려야겠네? 엔딩 볼라면은? 와, 미쳤다, 진짜. 얼마나 올려야 되는 건데, 그럼? 와, 이거, 미쳤는데? 7개 있으니까 3개만 써서 올려보자. 나 로드 안할줄 알고 세이브 이상하게 박았단 말이야. 11. 이길 것부터 봐야 되나? 아, 맞다. F5 누르면 처음부터 된댔지? 아, 죄송. 야, 근데, 무호도의 증표가, 잠깐만. 우승자의 증표가 랜덤인 건가? 아니면은 뭐, 정해져 있는 건가? 같은 아이템이 정해져 있진 않을 거 아니야. 에포 안 되네? 뭐 FC 뭐 F 뭐 눌러야 돼요? F4? 아 F12구나. 아 여기네 그럼.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야, 필요한 거 먹으러 가, 빨리. 아.
나가봐, 여기서. 여기 돌아가는 것 같은데, 길? 아닌가? 아. 난 돌아가는 걸 보고, 비서 엔딩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좋게 생각합시다. 아직 1시간 넘게 남았기 때문에, 5시간 되려면. 야, 이거, 하드로 30 떨어지는 게 진짜 큰 거구나. 그래도 저걸로 올리면은, 올라가긴 할거 아니야? 세이블 두 개로 분할해서, 아니, 일단은 올려보고 생각하자. 얼마가 올라갈지 모르겠어. 총합 30이니까 여기 안 적혀 있거든요? 우호도를 올려준다라고 써있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올라가겠죠? 동료가 4명이니까 1만 올라가도 4잖아? 30이 마이너스 된 거죠? 전체 지금. 잠깐만. 그러면은, 마이너스 30인 상태로 시작을 한거 아니야? 안될것 같은데, 나 이거? 하나 빼고 다 해야 되나? 아. 너무 헬이야. 뒤에 있는데 방어 여유가 없어. 여유가 없으시군요. 너무 피곤하네요. 저거 세이브 안 됐으면 진짜 끔찍했겠다, 진짜. 진짜로. 이거라도 돼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어쩔 뻔했어. 이기 쪽은 빨리 끝났네요, 비교적. 내가 우호도에 눈이 멀어서, 나도 올린 게 죄야. 네 개는 있어야 되거든요, 2회차를 무난하게 가려면은. 개인적으로 두 개, 하나만 쓰는, 아, 우호도 얼마나 올라가나 보자고. 10씩 올라갈 수도 있잖아? 그죠? 내 생각에 5 정도인데, 많아봤자. 오면 볼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은, 저번에 엔딩 봤을 때, 솔직히 이벤트 이것보다 못 봤거든요. 근데 상원회원 엔딩을 봤어요. 그러면 이게 45라는 거잖아요. 파스가 지금 4명이죠. 4명이야? 몇 명이야? 아, 6인 팟이니까 60이지. 아, 그렇지. 45를 메꿔야 되네. 준비해. 됐어요. 다 막았고, 이제. 써봅시다. 뭐야? 폭발돼?
그러니까 그 소원 들어주는 애를 불러야 된다는 거 아니야? 야, 이거 개헬이다. 얼마나 올라갈까? 모두 회복했다고? 장난하냐? 스탠드는요? 별걸 다 얻었네. 아, 진짜 이러지 말라고. 대체 확률이 어떻게 되는 거야? 얼마 올라가는 거야? 진짜 너무 궁금하다. 동료의 우호도를 올리고 싶다. 될까? 아, 내 우호도 어떻게 봐? 잠깐만요. 보는 법 있는 거야? 우호도 보기. 아, 모르겠다. 우어도 볼수 있는 게 없나 본데. 개판인데, 게임 진짜. 체리는 뭐야? 아,
아.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라디오에서 알려주지 않을까? 어, 나온다. 아, 야, 잠깐만. 조타로 3, 하쿄인 11, 조셉, 압둘, 14, 마이너스, 14, 14, 0. 그럼 마이너스 22야? 21이야? 마이너스 21이라고? 그럼 못 보잖아. 11만, 10만 넘어도 볼수 있는 거야, 하쿠인 거는, 근데? 마이너스 60이네. 나는 한, 단순하게 생각해서 한30 정도 되는 줄 알았어. 엄청, 이게 엄청 어려운 거구나. 일단 올려보고 생각을 하자고요. 카쿄인만 했는데, 카쿄인으로, 어차피 이거, 만약에 진짜 회차해야 된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해야 되잖아. 왜 이렇게 확률이 극악이냐? 소원 좀 들어줘봐. 아, 만약에 10이 올라간다고 치자고요. 마이너스 21인데 만약 10이 진짜 올라간다. 그러면은 되잖아. 확인도 할수 있고 이제. 확률 왜 이래? 야, 너무 극악이잖아. 아, 왜 이렇게 확률이 이러냐고, 진짜. 여태까지 한번된게 말이 돼? 그렇지. 동료의 우호도를 올리고 싶다.
14, 7개 다 쓰면 14야? 마이너스가 지금 14에 21 35네 마이너스 16하면 마이너스네? 뿅! 종료!